먼저 이청원 차장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일단 내일자 시초가 공략할 종목으로 국보 디자인과 KB 금융을 주목하고 계신데 사실 빅머니 일부에서 국보 디자인에 대한 좀 종목계 분석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KB 금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KB 금융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국민은행을 보유하고 있는 한 가지 금융 티주사예요. 지금 금융주들 그중에서도 은행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상승 모멘텀이 있다면 역시나 아마 금리 인상이 될 겁니다. 오늘도 기사가 많이 나왔죠. 금리가 결국에는 1.5%에서 1.75%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전망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거시 경제 내용을 조금 봐야 돼요. 통상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네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유동성이 회수가 될 것이다. 그래서 주식시장에 전반적으로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완만하게 상승하는 것은 결국에는 정부가 현재 경제 상황이 괜찮고 인플레이션에 대해 어느 정도는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한 가지 신호입니다. 결코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금리 인상이 조금씩 이어지게 될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이자 수익, 이 순이자 수익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은행 그리고 금융 지주사의 실적 개선은 무난하게 나올 겁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역시나 시장이 되겠죠. 개인적으로 시장이 지금 이리저리 조정을 조금 받고는 있으나 저는 그래도 연말 그리고 내년까지 이러한 실적 장세가 나오면 시장은 충분히 나아질 거라고 봅니다. 어제도 미증시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상장사의 경우 실적 개선이 지금 뚜렷하게 나오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조금 넓은 시점에서 살펴보게 되면 지난해에는 통화정책으로 즉 유동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장세가 펼쳐졌다면 지금은 그리고 앞으로는 실적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장세가 분명히 펼쳐질 거라고 봅니다. 며칠 전 삼성전자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반도체 쪽이 조금씩 움직임이 남았다라고 하는 점에서 시장이 회복이 되면 필연적으로 금융지주사는 물론이고 시가총액 상위를 형성하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 상승은 무난하게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런 면에서 KB금융을 여러분들이 단기가 아니라 중기나 장기적으로 한번 편입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최근에 주가는 조금은 좋지 않습니다. 시장의 영향이 역시나 크다라고 보여집니다만 그래도 55,400원 정도 특히 오늘 2% 이상 하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저가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담아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표 가격은 제가 65,000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50,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인세일 기간으로 보시면서 또 금융주 선택해 주셨는데요. 일단 앞으로의 또 금리에 대한 이야기로 수혜 예상된다라는 한 줄평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황유서 대표님 내일 금융주 쪽 볼까요? 아니면 다른 섹터 보는 게 나을까요? 저는 지금 핫한 섹터가 게임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도 뭐 넷게임즈 같은 종목이 상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이제 엠게임인데요. 오늘은 조금 하락폭이 컸습니다. 신작이라고 하는 이모랄이 이제 구글 인기 게임의 1위가 됐고요. 애플 앱스토어에 진출했는데 이 엠게임은 이제 중국 기반으로 해서 메이저를 중국 시장으로 하는 그 게임 업체예요. 그래서 열혈 강호 또는 신열혈 강호 이런 걸로 해서 중국 시장을 메인으로 하고 이제 동남아 시장을 공략을 했었는데 그동안에 보면 한번 슈팅이 나왔다가 장기간 조정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중국에서 대규모 규제가 일어났다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시장에서 조정을 좀 길게 받았고요. 실적으로 보면 10분기 연속 흑자, 그다음에 AR, VR 테마파크도 가지고 있고요. 블록체인 기반의 그 게임 출시를 하고 있어서 이미 뭐 그런 메타버스나 이런 쪽의 그런 흐름들은 다 이미 섭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보면 이 단기간에 급등한 이후에 음봉이 좀 세게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기술적 분석을 조금 더 집중해서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보면 이렇게 상한가 가고 나서 살짝 음봉 나온 다음에 윗꼬리가 달린 음봉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고점에서 기관들은 차익 실현을 했고요. 외국인들은 조금씩 담아가고 있는 흐름이 나옵니다. 개인들도 매수에 가담을 하고 있고요. 근데 보면 이 상한가 친 게 이제 30%라고 하면 지금 이틀 빠진 게 10% 정도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같이 변동성이 큰 장에서 내가 지금 추격 매수를 해서 물려있다라고 고민하시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여기 구간에서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이제 지지선 형성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5일선 부근이 이제 녹색선이 이제 5일선 부근이고요. 그 밑에가 이제 11선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5일선, 요 밑에가 이제 11선인데 그래서 저는 매수가를 이제 내일 시초가 정도로 공략을 하고요. 목표가는 이미 12,450원 신고가를 돌파한 상태에서 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목표가는 15,000원으로 보고요. 손절가는 여기 11선이 있는 만원 선이 이탈되면 손절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근데 그 변동성이 크니까 오늘 많이 빠졌다고 너무 낙담하실 필요는 없어요. 30% 오른 다음에 이틀 연속 하락해서 10% 조정을 받은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게임주들은 지금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지금 약세 시장에서 굉장히 강하게 버티는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분 전문가 의견 참고하셔서요. 내일자 시초가 공략 종목으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황윤석 대표, 이창훈 차장, 또 윤아 캐스터 수고하셨어요.